안녕하세요. 스티반 그룹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속보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바로 이번에 2024년도 BC 버젯 예산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굵직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저희가 모아서 중요 내용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름하여 BC Flipping Tax.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인데요. 2년 내에 주거주지라도 2년 내에 팔게 되는 경우는 최대 20% 차액이죠. 한마디로 20만 불이 남았다. 2년 동안 예를 들어 주거주지라도 그러면 한 4만 불까지 세금으로 아예 BC 주정부에 내야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근데 이게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벌써 이미 작년부터 시행해서 도입된 캐나다 연방정부의 엔티플리핑 택스 외에 추가적인 세금 아닙니다. 작년부터 도입됐던 것이 주거주지 이건 어떤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셨던 렌탈 프로퍼티 이건 1년 내에 팔게 되면 차액이 100% 여러분 근년도에 과세 대상으로 소득으로 얹어지는 그런 세금 안 플러스 이런 새로운 BC 주정부로 내야 되는 20% 추가 세금이 도입된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20%는 참고로 2년 보유에서 1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연방정부의 엔티플리핑 택스 플러스 또 BC 플리핑 택스가 합해져서 정말로 크게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365일 안에 이렇게 팔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내서 그럼 366일은 그래도 여전히 BC주의 20%를 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66일부터 730일까지 차등으로 20%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뭐 10%, 9%, 8% 그래서 이건 아직 자세한 사항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영상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플러스 더 알아야 될 참고사항들이 있는데요. 주거주지로 이렇게 2년 안에 파시게 되는 경우 최대 2만 불까지는 그 차액에서 또 면제로 또 시켜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액이 15만 불이다. 그러면은 3만 불이 BC 플리핑 택스가 있는데 거기서 2만 불을 차감해주겠다고 하는 또 참고사항이 있었고요. 플러스 예외도 한 7, 8가지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사망, 사고, 출산, 타주로의 어떤 이직 등등 이런 것도 또 예외 조항으로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또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First Time Home Buyers Incentive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말들이 많았죠. 이게 옛날 법이다. 이거 진짜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50만 불 이하에만 생애 첫 구매자로서 취득세가 100% 면제됐었는데 정격 4월 1일 취득하는 등기 이전 날짜의 기준입니다. 4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생애 첫 구매자가 83만 5천 불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 취득세 계산법이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스티브 계산법이잖아요. 2밀리언 이하짜리 집을 보통 구매가의 2% 마이너스 2,000불이거든요. 그래서 막 50만 불 이하짜리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8,000불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83만 5,000불로 상향 조정됐는데 그럼 83만 5,000불에 대한 취득세를 다 100% 면제받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50만 불에 대한 면제액 8,000불이 맥스긴 합니다. 그래도 생각지도 못했던 8,000불을 감면받는 셈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고객께서 최근에 여기에 해당되는 몇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진짜 쾌재를 불렀죠. 원래는 취득세가 14,000불을 내셨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50만 불 이상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연히 4월 중순에 컴플리션이었거든요. 등기 이전. 그래서 이게 생애 첫 구매자니까 여기에 정확히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8,000불을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계산하면 16,000불 마이너스 2,000불이니까 14,000불을 내시려고 했는데 주정부에 정격 발표됨으로써 와우 나머지 이제 6,000불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00불을 세이브 하신 거죠. 와! 근데 83만 그럼 6,000불짜리 집을 많이 구매하셨다면 그럼 또 다 내셔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83만 5,000불에서 86만 불까지 그 2만 5,000불 사이에는 또 차등으로 감면 혜택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이게 다 투자자인 경우에는 혜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실거주 하셔야 됩니다. 1년 동안 그래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6년 중에서 적어도 두 번은 세금 보고를 하셨어야 되고요. 캐나다에서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1년 전 BC주에 거주하셨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1년간 취득 후에 거주를 하셔야만 하는 그런 조건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프리세일이라고죠. 분양 이거는 생애 첫 구매랑 상관없이 이게 나의 네 번째 주택이라도 신규 분양을 구입하시는 분들 한해서 기존의 75만 불에서 110만 불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10만 불짜리 이하 신규 분양을 받으시는 경우 여전히 투자자는 안 됩니다. 1년을 취득 후 거주를 하신다면 취득세가 또 면제가 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까 생애 첫 구매자와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런 최대 8,000불까지 감면이 아니라 덤면! 한마디로 110만 불을 계산해볼까요? 22,000불 마이너스 2,000불이니까는 2만 불을 내야 될 취득세가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규 분양을 받으신 분들 안에서 더 큰 면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대로 1년간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플러스 그 만약 111만 불짜리 주택을 구매하셨다. 그럼 또 다 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5만 불까지 더. 그러니까 115만 불까지 또 차등으로 감면 혜택이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이 발표 관해서 이 BC주 야당 총수가 아주 비판적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퍼주기식이다 라는 표현을 좀 쓰면서 BC주 역사상 가장 부채가 많은 해로 남을 거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는데요. 그 이유가 BC주가 이번 10월에 총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퍼주기식의 선거용이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유권자인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 제 생각은 받을 땐 받자 라는 걸 마무리 지으면서 자세한 내용은 이거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계사님 또는 저희 같은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팔고 사는 게 나은지 상담 받으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oday. As always, thank you all for watching.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